우리의 야구장 응원 문화는 노래 부르고 소리치고 한마디로 화끈하죠. 그런데 이 야구장 옆 주민들에게는 시끄러운 소음인가 봅니다.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다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음 피해 소송을 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와 넥센 히어로즈의 16차전이 열리던 날, 8,800명의 관중들이 홈팀인 기아 응원가를 부르며 열띤 응원을 합니다.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은 이 소리가 불만입니다. 제대로 쉬지 못하게 방해하는 소음이라는 겁니다. 야구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동이 100m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피해가 극심하다며 시와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가정에서 누려야 될 행복 추구권이 우리가 이제 야구장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 야구장 소음 피해에 대한 국내 첫 소송에 참여한 주민은 730여 명. 광주시와 기아구단을 상대로 새 야구장이 개장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겁니다. 네, 일단 내고. 주민들이 어려운 점과 억울했던 점을 충분히 밝혀서 일부분이라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본인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앞으로 야구장 조명으로 인한 빛공해와 주차난 피해까지 더해 소음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